댓글 찍어 이런 거 찍으란 말이야.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이성훈이요. 나이와 직업은요? 27살 대학원생이요. 왜 취직을 안 하시고 대학원에 다니시고 계신지. 저 너무하네요.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러 왔죠.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이신데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. 그게 뭔가요? 자, 좋아 좋아. 성우 씨 공부 안 해요? 아, 제가 토요일 날 시험인데 공부 다 했어요. 윤선이 누가 아까 했었는데? 아니, 다 싸움. 체력 싸움이죠. 아, 이해해. 아, 어쩐지 아니 그 네가 잘못했어. 저는 저는 무좀 환자입니다. 저희가 무좀이 20대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이성훈 씨를 좀 따라다녀도 될까요? 좀 부담이 되는데. 이런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게 치료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아주 조금 더 쉬울 수 있는 접근 방법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정신분석 그다음에 거의 로봇이 포커스를 둬서 성우 씨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? 같이 한번 이제 어려운 글을 읽거나 뭔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때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가 더 가려워요 이렇게 의식하지 못한 그렇죠 의식화되지 못한 거죠 의식이라는 건 그럼 뭐죠?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렇죠 도망갔냐? 성우 씨, 그 수업 시간에 엄청 긁었잖아요. 그걸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좀만 했어요, 좀만. 근데 막 손, 그 손으로 먹어도 돼요? 이쪽 손을 긁어서 이쪽 손은 깨끗해요. 언제부터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? 응, 안 먹었어. 아, 진짜 발 안 맞았어? 진짜 발 맞았어. 왼손 발. 왼손은 안 돼. 근데 이걸 왜... 내가 줬어요. 많이 쓰고... 됐어, 다 먹을 것 같아. 다 먹어요? 아, 진짜요? 난 먹을래요. 배고파요. 과자 안 먹어요? 무좀 때문은 아니에요. 광주 씨 왜 안 드시죠? 무좀 때문에요. 아 진짜. 잠깐만. 성훈이 무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별로 생각 안 하는데. 천만을 만진 거 아니야?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. 만지는 손은 따로 없는 손. 근데 천성 반대는 되게 이유가 다양한. 친구들 반응이 좀 서운하진 않으세요? 전 진짜 긁을 때 왼손으로만 긁고 오른손으로만 먹을 거 먹거든요. 근데 뭐 다 제가 무좀 환자라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? 근데 저희가 영상을 돌려봤는데 분명 오른손으로 긁는 장면을 봤거든요. 뭐라고? 그거는 정말 이건 편집 오류예요. 제가 오른손으로 긁긴 긁었었는데 그때는 손 씻고 왔거든요. 진짜 맹세합니다 제가. 성훈이랑 룸메입니다. 전염될까봐 두렵지 않으세요? 예전에 이렇게 성훈이랑 다른 방에 가서 뭐 야식 먹은 적 있었는데 그 방 친구가 방을 한번 닦았다고 찝찝해서 그 뒤로 아 나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을 하긴 했었어요. 조금. 아 성훈이가 왔다는 이유로 그 방을 한번 닦았다고요? 방을 한번 닦더라고요 지금. 뭐 그런 형도 있어요. 같이 술 먹다가 제가 발 그 형 화장실에서 씻고서 그 발 털개에다 발을 한번 댔거든요. 근데 다음에 그 형 방에 가보니까 그 발 털개를 그 형이 갖다 버렸어요.
좀 서운했는데 그래도 이해합니다. 혹시 내년에도 성훈 씨와 룸메를 할 생각입니까?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아침에도 잘 일찍 깨워주고. 미안하지만 전 내년까지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. 전 취직을 할 거거든요. 필기 시험에서 떨어지셨잖아요.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이번에 너무 부족했어요. 너무 집중도 못하고 사회 탓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다 제 탓이더라고요. 성우 씨 여자친구 있으시죠? 네. 지금 취업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부담되진 않으세요? 직업이 제 인생의 반이면 여자친구도 제 인생의 반이기 때문에 두 개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 병원 가는 이유가 여자친구 때문인가요? 그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잖아요. 옮을 수도 있으니까? 네. 4-5년 됐어요. 이게 지금 보면 발톱도 다 망가져 있죠? 네. 이거 다 발톱 부종이에요. 네. 그 치료는 요 그 부종균을 죽이기 위해서 약을 좀 먹어야 돼. 네. 알겠죠? 이 발톱은 한번 이렇게 부종이 침범을 하게 되면 낫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. 네. 그래서 발톱 부종은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어야 돼. 네. 오늘 진료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저는 사실 그냥 무좀 안 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려고 했거든요. 네. 근데 선생님이 나을 수 있대요.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. 근데 발톱이 6개월 동안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병원에 갈 자신 있으세요? 아니요. 우리가 돈이 어딨어요. 한 두세 달 열심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대출 받아서 하죠 뭐. 성우 씨 양말은 왜 들고 오셨어요? 의사 선생님이 이제 무좀 치료를 하고 낫게 되면 지금까지 신고 있던 양말을 다 버리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. 가장 오래 신었던 양말 하나를 먼저 태워버리고 합니다. 오늘 병원 갔다 와서 감동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 룸메도 그렇고 기숙사에 있는 형들도 제 발을 보면 다 이렇게 멀리 앉아있거든요. 의사 선생님은 제 발을 보더니 바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셨어요.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. 그래서 너무 감동했어요. 무좀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. 이제 내 청춘을 함께 한 것 같은데 이제 자신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. 바쁘고 귀찮다고 맨날 발도 안 씻고 자고 신발도 안 빨고 너무 게을렀던 것 같다. 이제 병원도 다니고 하니까 좀 더 깨끗하게 맑게 좀 더 자신 있게 살아보자.